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그넥스 코리아에서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상환이라고 합니다. 금일 이제 머신 비전 산업에서의 이제 머신 비전과 딥러닝 솔루션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레퍼런스 등을 통해서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글로벌 머신 비전의 시장의 전망을 시작으로 코그넥스의 회사 소개, 그리고 코그넥스의 주요 제품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드리고, 머신 비전 딥러닝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레퍼런스를 통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딥러닝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로봇을 사용해서 카메라와 조명에 달려져 있는 이런 광학을 사용해서 딥러닝이 눈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지금 딥러닝으로 검사하고 있는 검출 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딥러닝 솔루션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머신 비전 시장의 트렌드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이제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최근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 비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146억 달러였던 이 머신 비전 시장의 규모는 2027년도 206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한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머신 비전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 감소를 큰 요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의 영역이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체감하는 이제 비용적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공장 무인화 시스템이 이제 대안책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제품의 이제 고도화나 이제 소형화 그리고 정밀화가 됨에 따라서 제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율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외관 검사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며, 하루에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까지 제조되는 이런 산업 현장에서 머신 비전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마켓 트렌드로 이제 비전의 수요와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고, 머신 비전을 이끄는 이 리딩 컴퍼니인 우리 코그넥스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그넥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넥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고요. 1981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 컨트리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22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1빌리언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화로 약 1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이 매출액의 15% 정도를 매년 R&D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존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개발에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코그넥스의 제품의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코그넥스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을 어떻게 촬영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느냐가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네 가지 제품군이 있고, 그 중에 2D 인사이트 카메라는 인베디드 타입으로 측정이나 계측, 외관 검사, 그리고 로봇 가이던스나 코드 식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이 바코드는 이미지 기반의 바코드 리더기인 데이터맨 시리즈입니다. 고정식과
핸디형 그리고 ISO 규격에 부합하는 저희 바코드 검증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3D 카메라는 단일 프로파일 형태의 라인 스캔 카메라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의 에어리어 스캔 타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XY, Z축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주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컨벤셔널 룰베이스 비전과 이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룰베이스 머신 비전하고 제가 딥러닝을 도식화해놓은 표이고요. 기존의 룰베이스 머신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는 특징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측이나 측정, 정밀한 정렬, 그리고 1D나 2D 코드를 식별하는 이런 데 많이 주로 사용이 됐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송합니다. 복잡한 외관 검사 그리고 비정형적인 분량들을 검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런 시약 배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명이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에는 기존 룰 베이스로는 검출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런 제약을 이겨낼 수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OCR 역시 기존의 룰 베이스는 정형화된 글자 크기나 간격이 있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자 판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룰 베이스랑 딥러닝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사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코그넥스에서는 이 딥러닝 제품을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컨벤셔널 타입의 룰 베이스 툴까지 함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그넥스 딥러닝 솔루션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넥스는 2017년도 BD라는 스위스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딥러닝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2018년도 V프로 BD를 출시했고 2019년도에는 수아랩이라는 국내 딥러닝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보시다시피 지금 2,300억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이 인수를 통해서 코그넥스는 이제 딥러닝 솔루션의 선두 주자로서 다시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이제 엣지러닝이나 뭐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코그넥스의 딥러닝 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코그넥스 이제 비전 프로 DL이라는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학습 기반의 솔루션으로 이미 많은 고객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고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4가지의 툴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보이시는 블루 로케이트 툴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식별하고 조립을 검증하고 개수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레드 어널라이즈 툴 같은 경우에는 외관의 분량을 검사하고 비정형적인 분량을 검출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린 클래스파이 툴을 사용하면 이제 제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량의 유형을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리드 OCR 툴은 이제 문자 판독이나 숫자 판독 등을 할 수 있는 OCR 툴입니다. 이렇듯이 공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툴들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툴체이닝 기술인데요. 코그넥스의 툴체이닝 기술은 강력한 연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소개드렸던 이 네 가지의 툴을 자유롭게 연계하고 조합해서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툴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대상체를 검출을 해낼 수 있는 이 로케이트 툴을 이용해서 대상체를 검출을 해내고 이 검출된 대상체를 레드 어널라이저 툴을 사용해서 분량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분량을 이제 그린 클래시파이 툴을 사용해서 이 분량이 스크래치인지 깨짐인지 덴트인지 이런 식으로 분량의 유형도 구분해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상체의 OCR 리딩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과정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네 가지 툴 외에도 기존의 컨벤셔널 룰베이스 툴을 같이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어널라이즈 툴 뒤에 저
분량에 예를 들어 스크래치의 사이즈를 재고 싶다고 하면 그 뒤에 어널라이즈 툴 뒤에 이제 룰베이스 계측 툴을 사용하면 뭐 그런 분량의 사이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 룰베이스 머신 비전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분량이고 파란색은 OK 이미지입니다. 네. 규칙 기반의 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의 기준을 정해놓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품과 분량 사이에 이렇게 모호한 결과값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결국 작업자는 작업자의 잣대에 따라서 이 미검과 과검의 기준을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과검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미검이 발생하고요. 미검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과검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룰베이스의 한계이고 결과적으로 작업자가 이 사이에 있는 결과값들을 결국은 재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딥러닝 방식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지를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학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딥러닝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양품과 분량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딥러닝이 스스로 이 특징들을 도출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즉 딥러닝의 활용한 이제 검사는 사람처럼 유연하고 정교하게 검출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작업자가 제일거리를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신제품인 코그넥스의 엣지러닝 디바이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PC 딥러닝과 다르게 코그넥스의 이제 빅데이터, 여태까지 40년 동안 쌓아놓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학습망을 어느 정도 구축해놓고 그 학습망을 사전 트레이닝해서 이제 담아놓은 딥러닝망을 구축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미지 수량이 뭐 5장에서 20장 정도만 돼도 검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따라서 가벼운 가벼운 딥러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러닝 제품은 이제 분류나 이종 구분, OCR, 크게 이렇게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복잡한 딥러닝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엣지러닝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딥러닝에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어플리케이션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따라서 뭐 딥러닝을 적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엣지러닝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검은색 그리고 배경의 이미지가 다른 이런 사탕입니다. 사탕의 표면은 울 수도 있고 난반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룰베이스로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을 학습해서 단순하게 종류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또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ROI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 번에 네 가지의 파트가 어셈블리 잘 되어 있는지 뭐 미싱은 없는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지금 보이시는 게 실제 UI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오토포커싱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포커스를 클릭 한 번만으로도 포커스를 잡을 수 있고 조명도 RGBW 네 가지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딥러닝하고 엣지러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우선 기존의 딥러닝은 사실 뭐 양품과 분량의 이미지를 사실 되게 많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만 구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팅해서 이미지를 한 10장 정도만 학습하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훨씬 편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세싱 타임인데 기존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짧게 걸려도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일에서 뭐 수십 시간에서 수일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엣지러닝은 바로 수분이면은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업의 난이도인데 딥러닝은
뭐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머나 뭐 C샵이나 C++ 같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지만 엣지러닝은 뭐 한 30분 정도 저희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도입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이 코그넥스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레퍼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프로브 마크의 유형을 검사하는 과정인데 이제 공정에 프로브의 전극이 웨이퍼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정형적으로 나옵니다. 압력이 일정해야 프로브가 손상되지 않고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프로브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극이 쉽게 망가질 수 있고 이 프로브는 아무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올바른 압력을 유지해야 이 프로브의 수명을 유지하는데 큰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그넥스 딥러닝 솔루션은 기존의 룰 베이스로 이런 비정형적인 비정형적인 이런 마크를 가지고 학습해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코그넥스 솔루션으로 오케이 엔진 이미지만 학습해서 쉽게 이제 해결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퍼의 이제 노치랑 웨이퍼에 얼라인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 제조 공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웨이퍼에 얼라인이 잘못되면 사실 공정상의 웨이퍼가 바로 파손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바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노치를 찾는다거나 이런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레이저 센서를 사용해서 많이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웨이퍼 위아래 부피가 큰 송수증기를 부착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적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SiC 웨이퍼나 뭐 코팅 등으로 인해서 레이저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이제 점점 웨이퍼의 노치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는데요. 코그넥스의 이제 컴팩트한 인사이트 비전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픽셀의 정확도로 X랑 Y 좌표를 받아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싱 공정에서 웨이퍼 이제 캐리어의 링에 있는 이 표면 OCR 검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공정상에 이제 공정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반복되는 세척으로 인해서 이 캐리어의 표면에 이제 손상이 되기가 쉽상인데요. 캐리어링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아무래도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에 불규칙한 노이즈랑 이런 변형된 문자로 기존 룰베이스 형태로는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숫자 0이랑 영문 5 그리고 영문 I랑 숫자 1 같은 이런 문자들은 닳거나 흐려지면 더욱 구분이 어려운데요. 코그넥스의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이제 OCR 글꼴이 이미 사전에 한 1000가지 이상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대폭 줄여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보이시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PCB의 조립 검사랑 이제 캐패시터의 이종 구분을 하는 그런 검사 과제였습니다. 인라인으로 이제 생산되는 이런 인라인 형태의 라인에서 저희 코그넥스의 D900이라는 지금 보이시는 D900이라는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해결을 한 이제 사례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컴팩트하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 쉽고 간소하게 설치를 할 수 있었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딥러닝 툴은 동일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가지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CB의 조립 검사나 미싱 유무 그리고 뭐 불량이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내기 매우 용이했고요. 또 아래 보이시는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 룰 베이스로 이런 패턴들을 리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 이미지만 이제 학습을 시켜서 도출해내는 케이스이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 패턴을 찾는 툴들을 사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키지 공정 이후에 이제 칩, IC 칩 상단에 표시되는 이제 영문과 숫자 그리고 2D 코드 등을 리딩하는 과제였습니다. 칩 표면에 이제 제조업체의 정보랑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잠겨지게 되는데 이런 이력 관리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생산 효율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칩 이제 외관에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얼룩이 생기거나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룰 베이스로 잡아내긴 매우 힘들었는데 딥러닝을 사용해서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그넥스에 이제 이미 학습되어 있는 그 OCR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글꼴들 한글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배경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겨서 막 노이즈가 심한 이런 악조건에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엣지러닝 신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엣지러닝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클래시파이하고 OCR 두 가지 툴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커넥터의 결합 유무나 보이시는 네 가지 색상의 케이블이 제대로 어셈블리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기존의 룰 베이스로는 특징을 잡아내기 매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진 뭐 한 10장 정도로 쉽게 학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풉이죠. 저희가 뭐 다양하게 용어들을 부르고 있긴 한데 이 풉의 외관 검사도 사실 기존의 룰 베이스로는 이런 이게 투명하고 복잡한 이런 배경은 기준을 잡아내기 매우 어려웠는데 마찬가지로 이미지 종류별로 이미지란 10장 정도 학습해서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해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코그넥스 바코드 리더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고요. 바코드 리더기는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D나 2D 코드가 손상이 되거나 이제 뭐 저품질의 이런 코드들을 저희 코그넥스의 1D 핫바나 2D 파워그리드 등을 사용해서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이 멀티 코드는 최근에 문의가 많은 이제 항목인데 FOB가 넓은 영역에서 다중의 코드를 한 번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가라인부터 고가라인까지 지금 플라인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코드에 수요가 있으신 이런 고객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이 제품은 이제 코그넥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보적인 제품인데요. 웨이퍼 그 후단에 있는 OCR을 리딩하는 웨이퍼 OCR ID입니다. 사실 이게 코그넥스의 기술 집약이 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웨이퍼 표면에 새겨진 그 T7 폰트나 이 QR코드는 사실 웨이퍼의 난반사나 이런 웨이퍼 특유의 그 특성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작은 저희 바코드 리더, 웨이퍼 아이디에 필터나 조명, 알고리즘 등을 넣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은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저희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IS 이제 1740 시리즈는 기존의 1720 시리즈보다 한 40배 정도 빨라진 속도를 내고 있고요. IR 조명과 필터,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난반사나 악조건 등의 이미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레퍼런스와 같이 저희 코그넥스 머신비전과 딥러닝 솔루션은 전 산업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소개드렸던 레퍼런스 자료들이 앞으로 공정을 관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좀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